쇼미더코민. 빌라 투자를 하실 때 늘 듣게 된 얘기가 이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사례, 화곡동 빌라 투자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화곡동에 이제 빌라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근데 막상 뭐 이것저것 현장 좀 보고 매수를 하려고 하기 직전에 터져 나오는 기사들이 깡통 전세에 대한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빌라 투자가 처음이다 보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연을 보내오신 겁니다. 사실 화곡동 지역이 이 문제,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고 사실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화곡동이라는 지역을 어떤 투자의 대상, 투자 수요라기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더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 시세 대비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받쳐줍니다만 투자 수요가 좀 부족한 편이다 보니 매매 가격이 그렇게 좀처럼 좋은 시세를 형성하지는 않고 있는 곳입니다. 태생적으로 전세가하고 매매가의 차이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적은 갭이 어떤 분들에게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가격이 자칫 잘못해서 역전이 되어버린다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져 버린다면, 그리고 다음번 재계약 시점에 혹여나 처음 체결되었던 그 전세가격만큼의 보증금을 또 받지 못한다면 투자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를 내고 거주를 하셨던 세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깡통전세 예,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양한 도구를 활용을 해서 가격을 잘 찾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동산 시세를, 아파트 시세를 조회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그리고 각 채널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기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앱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주요 그 인터넷 매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툴을 이용해서 가격을 보시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웬만한 아파트에 대한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가격을 조회하고 또 해석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빌라 투자를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빌라라는 상품이 아파트처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개별 지역에 지어지는, 같은 지역에 지어지는 그 빌라 안에서도 전용 면적은 동일한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내부에 실거주 면적이라고 하죠. 혹은 뭐 분양 면적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라든지 뭐 인테리어 시설도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획일적인 방식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투자를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잡고 살펴봐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잡고서 평가를 해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공신력 있는 이 평가의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은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 거래 기간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립 다세대주택 전월세를 이 항목을 선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사연을 보내주신 지역이 화곡동이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선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면적에 대한 가격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면적은 전체라고 해 놓고 보증금에 적정한 구간을 설정을 해서
전체 거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이 정도 화면만 보여드려도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투자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해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엑셀 자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전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그 거래 물량이 3,000건이 넘습니다. 그 3,000건을 다 열거해드리는 어렵고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한 화면 한 페이지만 제가 잘라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거래된 내역들 중에서 제가 일정 부분 필터링을 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거래 내역만 뽑아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 연도가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지어진 비교적 신축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은 제외를 시켜버렸죠. 왜 제외를 했을까요? 2018, 2019년도에 신축이 된, 그때 당시 준공이 된 물건이라면은 최초의 전세계약 한번 체결을 하고 이제 재계약 시점에 도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해석을 하시면 틀림이 없겠죠. 왜 이러한 시점을 잡아서 제가 살펴보고 있냐면 신축 빌라의 경우에 가장 최초로 체결이 되는 전세 가격은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경우에 뻥튀기가 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전세 가격을 실제 그 시장의 일반적인 전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어거지로 체결을 시켜서 그렇다면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적은 갭으로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시장에서 소화되기 좀 어려운 어거지 가격으로 전세를 체결해서 신축 분양을 완결을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 재계약 시점에서의 전세 보증금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옆에는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비슷한 구역 내에 거래가 된 내역들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전용 면적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빌라의 전용 면적과 가장 유사한 그 면적을 갖고 있는 녀석들의 전세 거래 가격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 그 평균을 한번 뽑아보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열거해드린 자료들 눈으로 그냥 쓱 살펴보더라도 그 지역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좀 과도하게 뻥튀기가 되어 있는 물건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어디라고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쉽게 체크를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어렵지 계속 이런 자료들을 직접 뽑아서 살펴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아파트처럼 자료가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제공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표준화된 가격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40대 이하 이시라면은 사실 엑셀이란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것이기 때문에 내 자유자재로 소팅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통계를 한번 뽑아서 살펴보시는 게 쉬울 텐데 사실 그 엑셀 프로그램에 익숙치 않은 좀 부모님 세대라고 표현을 할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되게 자제분들 계시죠? 자제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는데 왠지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그렇다면 이런 거라도 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부모님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정말 불효자인 것이죠. 쉽게 여러분들 자제분들 다 이거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엑셀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역별로 그리고 제가
제시를 해드린 그 건축 연도별로 전체적인 리스트를 뽑아보시고 각 전용 면적당 가격 체결되어 있는 이 전세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 이 동네에는 이 정도 전세 가격이 현실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적정 가격이구나.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그거보다 몇천만 원이 더 높은 전세 가격이 가능하다라고 자꾸 내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 저기는 전세 가격 뻥튀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